손잡아 힘들 땐 쉬어가 천천히 걸어봐 하늘 향해 아이아이야 밝아 너의 미소가 날 보고 웃어봐 소리 질러 아이아이야 감사합니다. 피자배 다 왔어. 빨리 찍으셨네요. 네. 아 여기. 아 뜨거. 아직도 뜨거. 내가 뭐 했어. 완전 따끈하댔지? 아 완전 따뜻하네요. 네, 따뜻하네요. 아 여기. 아 예. 27,000원 맞죠? 네, 27,000원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항상 빨라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또 봐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태연아. 아, 안태표 언제 와? 밥 다 차려놨는데. 아, 금방 갈게. 할머니는? 없어. 어, 야, 할머니 찾았다. 금방 들어갈게. 할머니. 야! 씨. 아, 할머니! 내가 이런 거 줍지 말라 그랬잖아. 내가 주어야지. 우리 손주들 밥해주려면은. 안 주어도 돼. 할머니, 가자. 응? 에이, 할머니 또. 자, 하나, 둘, 셋!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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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할머니. 내가 왕후의 밥 차려줄게. 아이고, 내가 왕후의 밥 좋아하는지 어찌 알았누? 할머니 손자니까 다 알지. 많이 주었어? 몇 병이나 했는데? 한번 보자. 소주가 100병, 맥주가 50병? 소주가 40원이고 맥주가 50원이니까 아이고야, 내가 오늘 치매가 왔냐? 이렇게 곱셈이 안 되냐? 5, 4, 24? 에이, 20이지! 야! 오늘 할머니 200만 원 벌어버렸다! 우리 할머니 완전 부자네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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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, 가자! 먹자! 자, 먹자! 짱나? 자, 태연이도 먹고. 김치도 찍고. 살. 짜잔. 아이고. 오우. 잘 먹네. 오우. 태연아, 태연아. 또 탄다, 또 타. 야, 너 또 태우려고. 아, 오빠인지.
왕후의 밥, 거린의 찬. 김소훈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입니다. 궁핍한 생활에 찬을 준비하지 못한 남편이 간장 안정제를 차려놓고 미안한 마음을 쓴 글귀, 왕후의 밥, 거린의 찬. 그 쪽지를 본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면서 왕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. 가난한 날의 행복. 맞죠? 잘했어. 어, 들어가. 오, 선생님. 약속대로 저희들한테 호빵하고 음료수 쏘시는 겁니다. 저희를 한두 번 속아요. 선생님. 아까 주세요, 선생님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주세요. 얘들아, 빠져 올게. 언제 봐도 멋져, 안 뺏겨. 가난 따윈 겪어본 일도 없을 텐데. 전교 5등에 운동 1등. 우리들의 로망, 안 뺏겨. 조금 타협해졌었네. 아버지는 배교가. 어쩜 좋아. 타오팰리스? 배달이야 가봤겠지, 해주세요. 87,000원? 그 13,000원은 내일 드릴게요. 하, 이 새끼 말이야. 야, 이자에 말이야.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냐? 그럼 복리이자에, 연체이자에, 피박에, 쌍박이 될 때 뒷값. 동생 급식비 내야 되는데.